안녕하세요. 세냇초 나라입니다. 이렇게 꽃을 참 예쁘게 이제 피우고 있습니다. 산이나 들, 공원이나 화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꽃 봉우리 모습이고 꽃이 참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이제 비가 막 그친 터라 이렇게 빗방울도 잎에 맺혀 있습니다. 또 밑에는 시든 잎도 그대로 땅바닥에 깔려 있고 여기 잎의 모습입니다. 이 잎은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헌데 콜히친이라고 하는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. 헌데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끓는 물에 데쳐내도 그 콜히친 성분이 제거가 됩니다. 또한 더 안전하게 드시려면은 이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또한 이 뿌리는 지금은 뿌리는 캐지 않지만 뿌리는 알 뿌리처럼 되어 있습니다. 해서 산에서 멧돼지들이 이 뿌리를 캐서 먹고 합니다. 뿌리는 헌초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꽃이 피일 때또 이렇게 꽃 봉오리가 맺혔을 때이꽃 봉오리는 이걸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다양하니 식용합니다. 또한 이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는 이 수술을 떼어내고 끓는 물에 데쳐서 말려가지고 다양하니 식용을 합니다. 해서 이걸 금침채라고 해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이 튀김을 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, 약용합니다. 이 원추리는 근심을 잃게 해준다 해서 망우초라고도 부르고 정신 건강에 특히 정신 안정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 꽃을 또 꽃봉오리를 식용, 약용하면은 큰 효과를 봅니다. 꽃봉오리 모습입니다. 꽃도 참 예쁩니다. 원추리였습니다. 그리고 또그 옆에를 보겠습니다. 삼립국화입니다. 이 삼립국화는 줄기대가 회백색을 띠고 매끈거리고 털이 없죠.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어도 맛도 영양도 풍부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꽃 이렇게 피려고 이 꽃봉오리가 맺혀 있습니다. 꽃도 노랗게 예쁘게 피웁니다. 나물로 해서는 다시 없는 맛 좋은 나물입니다. 그리고 또그 옆에는 삼립국화가 이제 노란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, 이제 대들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, 여보십시오. 이제 이렇게 까만 이 잎틈새에서 주화가 달리고 있습니다. 이게 나리꽃, 나리 중에서도 참나리입니다. 참나리는 이렇게 주화가 씨앗 역할을 하고, 이게 떨어져서 다시 새로 이렇게 번식도 합니다. 참나리입니다. 지금은 뿌리는 캐지를 않고 이 참나리는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하고 이렇게 까만 열매 씨앗처럼 이렇게 주화가 달린 거 이것도 식용, 약용합니다. 그리고 뿌리는 자양강장의 특효이죠. 이 뿌리는 정확하니 알뿌리이죠. 작은 양파처럼 생긴 그것은 자양강장, 강정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원추리, 꽃봉오리와 꽃, 원추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원추리, 꽃봉오리 모습입니다.